하면 또 안소윤입니다. 약간 남자가 맡으면 살냄새다, 너무 좋다 할 향? 한남동 길거리에 있는 그런 브랜드 같은 느낌? 진짜 귀여운 디자인이에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진짜 정말 점있고 선물해주시면 진짜 다들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약간 제가 추천 컨텐츠를 또 오랜만에 해보려고 하는데, 삶의 질 수직 상승템 이외에 제가 딱히 찍어본 그런 추천템 영상들이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집들이 선물로 너무너무 좋은 만원대 선물을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집들이 선물하면 정말 애매하잖아요. 근데 뭐 비싼 거 할 필요 없이 진짜 만원대에서 너무나도 가성비가 좋은데 또 막상 받아본 그 사람도 받았을 때 기분도 너무 좋아 그런 제품들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이 선물하기에도 제가 열심히 위시리스트를 다 담아가지고 친구들에게 선물해줄 수 있는 만원대 제품들 중에서 가성비가 좋으면서도 정성이 담긴 선물이 뭘지 정말 열심히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선물하면 또 안소윤입니다. 제가 진짜 주변 지인분들 선물해드릴 때도 정말 나름 센스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주는 추천템 선물해주면 센스있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사실 만나서 주는 것보다 카톡으로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중에서 쉽게 뭔가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골라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에딩 밀키웨이 범랑컵인데, 사실은 제가 이런 범랑컵을 친한 언니한테 선물을 받아서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그거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컵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시켜보니까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딱 받아봐도 아 진짜 퀄리티가 높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소재가 보시면 되게 반짝반짝하고 약간 이런 본이 되는 듯한 그런 소재의 컵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아이스 커피나 뜨거운 음료나 이런 거를 먹을 때도 이 보온 효과가 되게 잘 돼서 혼자 자취하는 친구들한테 선물해주기 너무 좋고, 일단 디자인이 너무 귀엽잖아요. 요즘에 또 이런 디자인 선물해주면 진짜 반응 가거든요. 그리고 얘가 되게 작아 보이는데 350ml예요 종이컵 하나에 120ml 정도잖아요. 물 3컵 정도가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이 컵을 너무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물 받는 사람이 진짜 기분 좋아질 만한 그런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전자레인지는 사용이 안 되는데 오븐이랑 식기세척기에 사용할 수 있어요. 디저트 같은 거 만들어서 오븐에 구워 먹어도 되게 감성 있고 예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얘가 컬러가 총 8가지가 있어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특히 보냈을 때는 내가 예쁜 컬러를 픽해서 골라줘도 그 친구 취향에 맞게끔 그 친구가 마음대로 정해서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템은 타임 넘버 제품이고, 바디워시, 핸드워시랑 그리고 핸드크림이에요. 집들이 선물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선물이 핸드워시나 핸드크림.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뭔가 선물할 게 없다 하면은 정말 가장 무난한 게 핸드크림이랑 핸드워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할까 하다가 어차피 같은 브랜드니까 그냥 하나로 묶었어요, 두 번째 템으로. 그리고 뭔가 이 집들이 하면 진짜 향기 나는 제품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동물 친구들을 키우고 있기도 하고, 디퓨저나 뭔가 이런 진짜 인위적인 향이 나는 제품을 선물을 하기에는 정말 동물 친구들한테 해로울 수도 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사용하기 난감할 수도 있으니까 막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진짜 이게 너무 딱인 거예요. 이 제품들은 제가 실제로 집에서 잘 쓰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이 라인들은 향이 다 세트로 나와가지고 뭔가 이제 이 똑같은 향으로 워시도 쓰고 크림으로도 쓰기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그동안 써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찐 리뷰, TMI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점 여러분 다들 알아주세요. 패키지 자체가 너무너무 고급지기 때문에 절대 만원대로 안 보이거든요. 요거는 특히 보이죠.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흔적. 진짜 타임넘버 제품들의 향은 정말 향수처럼 엄청나게 풍부한데, 뭔가 디퓨저처럼 한 번에 자극적인 향이 딱 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첫 향부터 잔향까지가 진짜 오랫동안 풍부하게 남거든요. 근데 또 향수처럼 내가 뿌리는 부위에만 나는 게 아니라 내 몸 어딘가에서 나는 듯한 진짜 그 내 살냄새, 그 살냄새처럼 진짜 너무너무 은은하게 풍겨요. 진짜 향수를 뭘 썼냐고 물어볼 정도로 선물해줘도 너무너무 기분 좋아할 만한 선물이에요. 향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향에 따라서 취향껏 선물해주시면 될 것 같고,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패키지도 진짜 너무 예쁘죠? 한남동 길거리에 있는 그런 브랜드 같은 느낌? 일단 제 최애 향은 이 원더바이브 향이에요.
이 향을 진짜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풍부한 장미향과 비누향이 섞인 듯한 향이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정말 장미향과 비누향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장미향과 비누향이 적절하게 섞인 듯한 향을 생각보다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약간의 그 머스크함이 섞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완전 고급진 향이 나거든요.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했던 향수가 로즈드 클로에라는 향수인데 아마 로즈드 클로에는 여자들이 다 웬만하면 좋아하는 향이어가지고 어떤 향인지 대충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 향수랑 똑같은 향이 나요. 그 향수도 장미향과 비누향의 딱 그 사이여서 진짜 호불호 없이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향이었거든요. 심지어 그 향을 뿌리고 밖에 나가면 다들 향수가 뭔지 물어보고 제가 술집에 갔었는데 어떤 남성분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너무 선물해주고 싶다고 향수를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약간 남자가 맡으면 살 냄새다, 너무 좋다 할 향? 그리고 정말 잔향이 그 향수 못지않게 너무 오래가서 나는 향수는 부담스럽지만 그 향을 꼭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핸드크림을 바르고 정말 그냥 손을 씻었거든요. 근데 그 향이 안 없어져요. 잔향이 진짜 너무 오래가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미끌미끌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기가 싫어서 핸드크림을 진짜 잘 안 바르는 편이에요. 근데 손톱 관리를 하면서 제가 핸드크림을 좀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얘는 진짜 손에 싹 흡수가 돼가지고 이 끈적임 없는 촉촉함 그런 사용감이어가지고 제가 차에 놓고 사용을 하기에도 진짜 부담이 없더라고요. 어떤 향을 선택할지 모르겠다면 무조건 이 향. 그리고 또 다른 향들도 빠르게 설명드리자면 소울워터는 진짜 트렌디한 향이거든요. 약간 이 향의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요즘 편집숍 같은 느낌이에요. 중성적인 느낌의 편집샵에 들어가면 나는 향? 어떤 향인지 대충 아시겠죠? 굳이 따지자면 우디향인데 중성적인 향이어서 진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다 바르실 수 있을 것 같고 남성분들한테 선물해드린다 하면 딱 요 향을 드리면 진짜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윈드스테이는 진짜 엄청 프레쉬한 숲속향기인데 보통 이 숲속향기를 생각하면 조금 뭐 풀향? 향신료향? 약간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 향은 정말 잘 만든 섬유 유연제 향?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내 살냄새에 섞였을 때 정말 좋은 향인데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런 동화 같은 숲속에서 날 것 같은 향이에요. 이게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어서 막 엄청나게 딥하기보다는 가볍고 상큼하고 리프레시 되는 그런 향이거든요. 그래서 요 향은 상큼한 거를 좋아한다, 너무 딥한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향수 같은 느낌이 싫으신 분들한테 요 향을 너무 추천드리고 평소에 그냥 막 바르기에 진짜 부담이 없어요. 그 외에도 제가 워시는 이 새 제품까지 쟁여놨을 정도로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요런 패키지부터 해서 너무 감성적이에요. 얘도 너무 선물용으로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뭔가 진짜 요즘 유행하는 이런 트렌디한 감성? 이게 제품 패키지 자체가 되게 감성적이어가지고 그냥 선물해줬을 때 인테리어 소품이 되더라고요. 집에 진짜 감성적인 아이템들만 놓고 쓴다 하시는 분들한테 주시면 진짜 실패 없을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격대가 만원대라는 건데 이 향 퀄리티에 이런 패키지에 만원대 정말 아예 못 찾거든요. 선물했을 때 뭔가 내가 부담스럽지도 않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진 않지만 기분도 너무 좋고 약간 그런 선물이에요. 가격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각각 그냥 선택해서 선물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두 개 세트로도 묶어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짜잔! 요거는 자동 센서 휴지통인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이사를 하면서 부산으로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한 제품 중에 하나가 자동 센서 휴지통이에요. 그래서 뭔가 아 집들이 선물할 때 그것만한 게 없었는데 하고 찾아보니까 만원대가 있더라고요. 이건 정확하게 17,900원이에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12리터짜리여서 그렇게 크지도 그렇게 작지도 않아서 진짜 너무너무 집들이템으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이만한 가성비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총 컬러가 세 가지가 있어요. 화이트, 베이지,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딥그레이.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하고 진짜 좋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한 가지 모드는 진짜 그냥 손만 갖다 대면 이 센서가 인식을 하고 열리는 거고 한 가지는 수동이에요. 수동은 내가 버튼을 누르면 열리고 버튼 누르면 닫히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종량제 봉투 10리터짜리랑 또 호환이 돼가지고 이 안에 봉투를 걸 수 있는 고리가 또 따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딱 내가 진짜 일상생활 하면서 사용하기에도 너무너무 실용적일 것 같고, 자동 센서 휴지통을 쓰면서 진짜 너무너무 만족했었던 점들이 정말 일단 위생적이다라는 거랑, 내가 직접 여는 것보다 손만 갖다 대면 열리는 게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수동을 쓰는데, 아는 사람들은 진짜 자동 아니면 못 써요. 이게 보시면 여기에 온오프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초록불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센서에 갖다 대면 열리고, 이렇게 닫히고, 열리고, 이 깜빡거리는 게 끝나면 닫혀요. 그리고 수동 모드로 하려면, 수동은 이거를 켠 상태에서 이 오픈 버튼을 눌렀다가 또 눌렀다가 하면은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쨌든 진짜 이만한 가성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용적인 선물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 제품은 짜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블루투스 스피커가 디자인이 들어간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려면 한 3만원 정도는 줘야, 최소 그래야 좀 예쁜 걸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카카오톡에서 17,900원이에요 근데 얘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진짜 귀여운 디자인이에요. 보시면 약간 이렇게 눈이 두 개가 달려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인데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조금 생각보다 원목치고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진짜 휴대성으로 딱 쓰기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일단 약간 좀 감성적이니까 캠핑 같은 거 다닐 때 가지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음질이 이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음질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중간까지 사운드를 높인 건데 이렇게 크게 나와요. 이게 진짜 최대로 높였을 땐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야외에서 쓰기에도 너무 좋아서 그냥 진짜 집들이 뿐만 아니라 그냥 진짜 선물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들도 되게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뭐 쓰기에도 되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고, 집에 그냥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처럼 띵 놨다가 캠핑 갈 때 쭉 가지고 다니기에 진짜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선물은 조명인데, 사실 조명을 제가 카카오톡에서 만원대를 찾아봤는데 정말 약간 귀엽고 약간 뽀짝한 그런 조명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제가 카카오톡 말고 쿠팡에서 찾아봤거든요. 요거예요. 요거는 되게 요즘 유행하는 그런 진짜 블링블링하고 이쁜 조명인데 절대 만원대로 구입을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인테리어 꾸미는 거가 좋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인테리어 꾸미는 거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려요. 왜냐면 사실 조명은 하나 이상 뭐 몇 개가 있어도 어딘가에는 두고 쓰잖아요. 그리고 내 기분에 따라 조명을 바꾸는 사람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조명은 진짜 겹치지 않고 다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런 크리스탈 조명인데, 이거 이거는 USB 충전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탁상 조명이에요. 근데 요즘 이런 조명이 진짜 유행이잖아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19,5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싼 거잖아요, 진짜. 그리고 불빛이 되게 약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명 켜고 키는 건데도 되게 밝아요, 진짜. 이렇게 터치식이어서 또 너무 편하고, 컬러도 총 이렇게 세 가지 컬러, 화이트, 골드, 화이트 골드. 가격에 비해 커 보이는 선물을 해주고 싶다 했을 때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얘는 로켓 와우가 돼요. 그냥 내가 바로 시켜서 다음날에 아침에 포장해가지고 가면 딱 좋은 것 같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상자가 너무 구려. 난 약간 타임넘버처럼 이렇게 조금 감성적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조금 구리긴 해요, 상자가. 어쨌든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옮겨 다니면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충전식 조명이어서 내가 안방에도 있다가 거실 탁상에도 뒀다가 그리고 주방에도 뒀다가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사실 캠핑하면서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충전식 무선 조명도 정말 사용하기가 너무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길게 누르면 밝기가 지금 내려갔고 이러면 올라가요. 밝기 조절이 돼, 여러분 보이죠? 그리고 후기를 보면 이게 상단을 터치할 때 터치 속도가 되게 늦다고 돼 있어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터치하자마자 거의 이렇게 바로 바뀌거든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진짜. 그냥 USB 쭉 꽂아놓고 침실 취침 등으로 써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언뜻 보면 충전선이 아예 안 보이니까 인테리어 효과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이런 버튼 없이 터치식이어서 이것도 진짜 한몫하는 것 같아요. 나 진짜 인테리어에 도움되는 그런 제품을 선물해주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조건 이거를 추천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집들이템 5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들은 집들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도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제품들로 골라와서 이 영상을 보고 뽐뿌가 오면 내가 구매해서 써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쓰지 못하는 제품들은 저는 친구들한테도 주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생각하고 가지고 온 거니까 정말 점있고 선물해주시면 아무도 만원대로 안 보고 진짜 다들 너무 좋아할 거예요. 다음에도 좀 이런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